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만든 청겹 토스트예요. 개소리하지 말라고? 청겹 토스트 맞거든? 저랑 같이 청겹 토스트 만들러 가보시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차피 재료 때려놓는 장면 재미없으니까 해볼게요. 저번에 투명 케첩 영상에서 왜 레시피대로 안 하냐, 답답하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정말 이런 댓글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뭐 언제 완벽하게 성공한 적이 있었던가? 그 말인즉 뭐 오늘도 크게 성공하진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란 넣고 여러분 제 영상에는 뭐가 없다? 예, 전문성이 없다. 뭐 레시피를 자신있게 알려드릴 수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 만드는 방법이 정상적이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소금, 이번에 이스트 이렇게 잘 섞은 물에다가, 잘 안 섞이는데요? 버터, 이 물을 잘 섞어주겠습니다. 물이 차가워서 다 굳었나? 괜찮아, 손으로 녹이면 되지. 여기다 강력분. 아니 집에 365일 중에 우유가 364일이 있는데 왜 하필 오늘처럼 우유가 필요한 날에 우유가 없냐고. 그래가지고 분열을 좀 넣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집에서 소금빵이나 좀 몇 개 해먹으려고 그냥 조그만한 반죽기를 샀거든요. 내가 싼 거를 사긴 했어. 근데 반죽 두 번 쳤더니 모터가 나가버렸어. 이게 수제비 좀 빚어본 사람들 알잖아? 이쯤 되면 이제 손으로 주물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 반죽은 좀 단단해요, 이번 반죽보다. 제가 진짜 뭐 갖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너무너무 미친듯이 갖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 베이커리에 있는 반죽기 있잖아요. 나 진짜 그걸로 힘있게 막 착착착 반죽 쳐가지고 빵 좀 만들어 보고 싶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 힘들어서 그러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운 건가? 버터알갱이가 죽어서 굴러다녀요. 괜찮아, 힘이 세면 다 괜찮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이것 봐봐요. 아까 몽글몽글하던 버터 제가 힘으로 주물러가지고 다 없앴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찢어지잖아요. 보니까 이 아직 반죽이 덜 됐어. 반죽기로 돌려도 한 10분은 걸리는데 내 손으로 하려니까 됐거든요. 이럴 때 쉽게 하는 방법, 발효를 시키면서 반죽을 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글루텐이 덜 생긴 이 상태에서 발효를 좀 시켜올게요. 반죽이 조금 냉장고에서 쉬다 왔거든요? 그럼 다시 몇 번 그냥 주물러가지고 냉장고 다시 넣으면 돼요. 벌써 매끄러진 것 같아. 이게 손 반죽할 때는 그냥 냉장고에서 저온 발효가 최고라니까. 반죽 끝! 아 맞다, 너 안 펴지는 거 보니까 좀 쉬어야겠구나. 쉬어라. 이 정도 네모 반듯하게 밀었으면 냉장고에 가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면 됐습니다. 이제 버터를 준비를 하면 되는데 저희 집에 있는 버터는 언뜻 보면 단단해 보이지만 손으로 누르면 이게 수분이 지금 엄청 많습니다. 이 상태로 하면 페스트리 다 조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 넣어서 수분을 조금 잡아. 밀가루 약간 넣고 섞었더니 확실히 수분기가 약간 잡힌 것 같아. 다 쫀득쫀득해졌거든요. 이제 이걸 모양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접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접어서 구석구석 밀면 돼요. 짱 쉬워. 여러분 이거 진짜 쉽거든요? 근데 더 쉬운 방법 알려드릴까요? 사 먹으면 돼. 됐어요, 이제 냉장고에서 부쳐올게요. 또 나만 힘들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게 미는 듯한 시뮬레이션 시작할게요. 어때? 나랑 함께하는 기분이 나요? 여러분 좀만 힘을 내. 버터를 펴가지고 냉장고에서 부쳐왔더니 아주 하지만 부러지진 않았죠? 아주 유연성이 좋구만. 아 부러졌어. 여러분 다시 돌아올게요. 이 반죽이랑 버터가 비슷한 말랑말랑한 촉감이 됐을 때, 버터가 냉장고에 있다 나오면 딱딱하잖아요. 근데 조금 기다려야 돼. 이렇게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갈 정도. 하지만 너무 말랑하면 안 된다. 근데 알통처럼 눌렀는데 이렇게 찰진 느낌이 있으면서 너무 말랑거리지 않는 그 정도 느낌. 어우 구멍 뚫렸네. 슉슉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싹 어물어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를 싹 봉했으면 다시 이걸 펴요. 이렇게 밀어풀 때 여러분 반죽은 말랑한데 버터는 딱딱하다? 그러면 여러분 반죽 옆으로 다 밀려나가지고 두 개의 질감이 비슷해합니다. 어때요, 전문가 같죠? 얘를 좀 예쁘게 하려면 끄트머리를 좀 자르면서 접어주면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근데 뭐 업장에서는 잘 자르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좀만. 다시 꼬집꼬집.
이렇게 접으면 여러분 이거를 사절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베이킹 지식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이거 안에 버터가 지금 되게 많이 녹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냉동실에서 좀 휴식을 취하게 해준 다음에 데려올게요. 사절잡기 한번 끝낸 다음에 냉동실에서 약간 쉬고 왔어요. 자, 가자. 얘도 달래가면서 펴줘야 돼. 그럼 얘도 성깔이 있어가지고 다시 사절잡기. 두 번째 사절잡기 후에 다시 넓게 핀 다음에 냉동을 해올게요. 진짜 여러분 힘들지? 빨리 저녁 먹고 와요. 나 방금 먹고 왔거든. 저렇게 드라마 하나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애기 나인 죽여가지고 뭐해 진짜. 이거 무슨 드라마게. 반죽이 아주 잘 굳었습니다. 이제 잘라서 틀에 넣고 발효만 시키면 돼. 나 진짜 이제 끝이 보여. 반죽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만큼이 9cm거든요? 조금만 좀 잘라낼게요. 잘 나왔을까? 결은 잘 나왔어요. 잘 구워져야 될 텐데 근데. 왜 이쪽은 막혀있잖아요. 그러니까 결이 나와야 오븐에서 그 결이 팡 살아나지. 그래서 여길 자르는 거예요. 9cm씩 이렇게 표를 내주고 하나 볼까? 결이 보이네요. 이거 두 개를 겹쳐가지고 이렇게 딱 맞아요. 이제 이거를 뚜껑을 탁 덮어가지고 발효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거 남은 꼬다리 아까우니까 이렇게 성심성의껏 빠가지고 식빵 틀에도. 여러분 내복만 입고 인사해서 미안해요. 제가 아침 자고 일어났거든요. 우리 식빵에도 제가 데리고 왔어요. 발효시키려고. 지금 한 12시간 된 것 같은데 이제서야 발효가 끝났어요. 이렇게 구우러 가야겠다. 아이고 아침부터 식빵을 구우러 가고 있습니다. 식빵을 구우려면 그냥 사무실에 가야 되거든요. 5분에 넣었습니다. 꿀떡꿀떡. 여러분 알았다는 청각토스트와는 많이 다르죠? 제가 봐도 많이 달라요. 제가 핑계를 댈 것 같으면 미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숯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지방에 춥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로 옆쪽에다 슥 놨더니 세상에 기름이 다 녹아가지고 다 떡이 져버렸어요. 그나마 얘가 나는데 먹어볼게요. 그래도 한 개 떼지긴 했어. 그래도 나름 맛은 있어. 반죽 진짜 잘 됐었는데 아쉽다. 한 겹씩 떨어져야 되는데 참겹인 건데. 오, 나름 떨어지고 있어. 사실 완벽하게 구워진 건 아니에요. 근데 딱 찐거치고는 나름 괜찮다. 그래도 여기다 급히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네. 솔직히 오늘 식빵 성공했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하지만 이거를 손으로 만드는데 의의가 있다. 여러분 근데 확실한 건 그래도 맛은 있어요. 아쉬워. 이게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아 나 잘 만들 수 있었는데 진짜 아쉽다. 여러분 다음에 뭐 만들어볼까요? 안녕.